안녕하세요. 뉴욕 김지도입니다. 오늘은 남성 M자 탈모에서의 모발이식 사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M자 깊게 보이시죠? 잔털이 좀 있으신 분인데 잔털이 좀 있다 하더라도 M자가 또렷하게 보이는 전형적인 M자 탈모 형태입니다. 디자인을 이렇게 했고요. 왼쪽 오른쪽의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역시 우리 모발 방향이 보시면 오른쪽은 앞으로 쏟아지고 왼쪽은 옆으로 좀 흐르는 이런 형태죠. 여기서 약간 이렇게 회오리 쳐서 나오는 이런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1년 정도 뒤의 모습이거든요. 보시면 전후 차이 느껴지시죠? 이마 M자 차고 이마 라인 직선 형태로 바꿔드리고요. M자 부분 디자인에서 채워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마 폭이 줄어들었고요. 밀도도 괜찮습니다. 보시면 오른쪽 왼쪽 디자인이 좀 다르죠. 오른쪽 깊고 왼쪽은 좀 옆으로 퍼져 있고 여기 채워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형적인 사례의 M자 탈모 설명드렸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케이스 있으면 제가 또 보면서 설명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